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구노 청소는 대규모 수지 분반 분야와 바로 청소 분야가 나누어지는데 종사하는 근로자만 경기도에 대략 만여 명이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90% 이상이 민간 위탁을 주고 있으며 각 시군마다 인건비가 평준화되어 있어서 지역에 비해 인건비 격차가 크지 않으나 바로 청소 영역은 지형과 민간 위탁이 혼재되어 있고 점차 민간 이상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인건비 비중이 너무 낮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청소업체가 바로 청소를 위탁받는 경우 근로자 급여가 중소기업 중앙의 단순 업무 종사원 기준으로 1급 8만 5천 원에 월급 332만 5천 원을 받게 되는데 반하여 대한건설협회 보통 인부 인건비를 적용받아 1급 15만 7천 원에 월급 634만 2천 원을 받는 생활폐기물 수집만 업체의 근로자에 비해 급여가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근로 형태나 노동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직종별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바로 청소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중되어 노사 갈등과 노노 갈등이 언제든지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동 동일 임금의 가치도 지켜져야 합니다. 바로 청소하는 지역 환경 위원 평균 연봉은 4,900만 원이며 바로 청소하는 일반 청소 용역업체 용역원 평균 임금은 3,800만 원으로 노동 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지 혜택 그리고 직업의 안전성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서 위화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별, 연령,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원칙은 국제노동기구와의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보편적 가치이며 만약 이러한 비합리적 임금 격차를 방치한다면 시장경제원에도 이래되어 근로기준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권유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 청소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체로부터 합당한 임금과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청소 위탁 업무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정한 노동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군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지경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바람직한 청소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소위탁 업무는 가급적 지역의 업체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정을 잘하는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 분야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건설 노임 단가나 단순 노무 단가를 임의로 정할 것이 아니라 청소 분야의 별도의 인건비 노임 단가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분야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분야, 바로 청소 분야, 노면 청소 분야로 나누고 노동 강도와 과업 범위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한 임금 기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매년 170여 명의 청소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과 각종 산재에 시달립니다. 눈이 와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동네 구석구석 청소하며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마을을 지켜 이분들의 자부심이 꺾이지 않도록 정당한 대응을 해줍시다.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대가가
주말에는 정의로운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